요명이 돼지고기 먹고 한 400만원 나오게 생겼어. 아 진짜 이렇게 와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진짜. 예, 제가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한번 살짝 드렸거든요. 사실 이 가게가 좀 이렇게 예약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집을 제가 한 달 전에 날을 오늘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오늘 퀸덤 촬영 끝났다고 얘기 들어서 모셔야 되겠다. 근데 또 흔쾌히 이 여기가 그 남영동에 있는 네. 남영돈이라는 가게예요. 남영돈. 예, 남영돈을 대표하는 뭐 돼지고기집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남영돈. 네. 뭐 이런 모든 반찬들이 네. 여기 또 사모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사장님의 삶. 중간중간에 좀 심심할 때 드시고 대부분 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무조건 스타트는 가봤어요. 돼지의 목덜미살. 목덜미? 그러니까 목살하고는 달라요. 목하고 그래서 앞쪽에 손바닥만 나게 나오는 이거 진짜 손바닥만 하면 그쵸? 돼지고기 한 마리 잡으면 뭐 얼마 안 되는 약 250g 정도. 근데 이런 비주얼을 내가 처음 봤어요. 나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여기가 좀 손질을 일반 가게랑 조금 다르게 하지 도톰하게. 예. 아 오늘 옷을 짧은 걸 입고 왔으면 안 됐네. 아 어떡해. 괜찮아. 아, 오늘 여기서부터 나올 건데 지금 앞치마 있어요. 앞치마, 앞치마 있어요 여기. 어 앞치마. 여기도 미리 앞치마 좀 주세요. 앞치마. 네, 미리 방제 좀 할게요. 저는 오늘 이걸 입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좋아. 진짜 네, 언니 그대로, 방제. 그대로 아.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브레이브 걸스 제일 핫한. 이름도 못 맞히. 아 저희 아세요? 그럼요. 아, 정말요? 브레이브 걸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리인데. 뭐야? 어떻게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 색깔이. 와. 요거를 처음에 서점은 소금만. 소금만 찍어서. 소금만 찍어서. 네. 자 소금만 찍어서. 자 갑니다. 짠. 미쳤죠? 진짜 맛있네. 뭐가 나와 계속. 육즙이 영향이 오네. 척점을 이렇게 소금을 살짝 찍어서. 우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드러워? 공감이 돼. 저 맛을 아니까 공감이 돼. 저 표정이. 돼지고기를 꽉 잡고 있는 그 육즙이 입안에서 그냥 싹 쏟아지잖아. 쫀득쫀득한 뭔가. 그렇죠. 네. 쫀득함 있죠. 네. 뭔가 계속 씹으면 육즙이 막 입을 그래. 막 이렇게 감싸주고. 맞아. 근데 저는 사실 이 육즙이 계속 나오니까 내 침인가라 생각이 들어요. 육즙이 계속 나오는 거지? 내 침인가? 내 침인가? 맞아요. 그만큼 육즙이 와. 이게 또 참숯이라 불향이 또 감싸주고 네. 겉에는 완전 싹 잡아주고 안에까지 흘러나오지 못하게끔 그걸 잡아놓는 거예요. 혀들하고 지금 완전 위에서 불렁기라고 그러잖아. 페스티벌이에요 지금. 그치, 불렁기라고. 진짜. 얘가 아까부터 계속 탐이 났어. 선수 만드신 반찬. 이것도 파김치 기계 맥힙니다. 네. 짜파게티 생각나. 그치. 파김치는 안 해. 인정. 그렇지. 짜파게티랑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와. 그 다음에 이거 가리비젓도 한번 먹어봐요. 안개 가리비젓.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이거 밥이랑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가브리살에 이어서 이제 여기 항정살 올라왔어 이제. 항정살은 또 많이 드셔봤을 거 아니에요? 네. 잘하는 집 가면 그 약간 이 가브리살 느낌이 양 같은 느낌이야. 항정살이 양 느낌이야. 그 뉴질랜드산 양. 양은 뉴질랜드가 짱이거든. 잠깐만 그나저나 두 분은 네. 술을 아 입에도 못 대고 약간 이나 씨는 아예 못하는 거야? 냄새만 맡아도 약간 취하는 스타일. 전 바보예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지만 술 맛을 모르는 냄새만 맡아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 네. 은지 씨는? 저는 먹어요. 민영 씨는? 민영 언니는 좀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먹고 먹어요. 제일 아예 못하시고 네. 제일 좋아하는 술. 근데 아까 여기 준비 다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와인서부터 뭐 다 있어요 뭐. 와인도? 진짜 퀸덤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걸 잘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대표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다이어트 안 해요.
다이어트 안 한다고? 다이어트 안 해요. 어저께 같은 경우 킨다운 때문에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배가 나오는 의상이면 하루를 되게 굶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24시간을 굶었어요. 오우. 그래서 저녁에 이제 팬분들이 준 도시락 그거 조금 먹고 와인을 이렇게 먹자 지금. 어떡해! 왜 비싼 거야? 몰라.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요것만 느껴도 여기 손 깊이 들어가면 이게 진짜 좋은 와인이에요. 어머 나 좋은 어머 어머 나도. 보통 요만큼? 저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좋은 와인들이 좀 깊숙하게 네, 서빙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 깊이 따라줄 때도 팬심으로 주시는 거지? 아 그럼요. 와 이거 정말 진짜 제가 괜히 와인을 먹겠다고 죄송합니다. 소주 먹을 줄 알았는데 소주 먹을 줄 알았나 봐요. 공기 마찰도 좀 시키고. 아 향이 비싸요. 향이 비싸요? 네. 응? 아 향이 비싸네. 그래 난 잘 모르니까 나 비싸? 달라? 나는 향이야. 진짜? 짠 잘 마시겠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뭐 멋있어. 아 좋다. 괜찮아? 술맛. 아 저 술을 잘 마. 건배가 중요한 거지. 자 이번엔 목살 인지 한번 드셔보세요. 모든 고기는 다 소금에 소금. 소금. 네. 아, 항정살도. 사실 이게 와인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어 이거? 아, 왜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요? 네, 너무 부드러워. 아, 식감이 밝은데요? 지금까지 먹은 고기가 다 부드럽게 했는데 다 다르게 부드러워. 다 다르게 부드러워. 어떻게 이런 애들 나 왜 오늘 목살이 제일 맛있지? 와인 드셔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브레이브걸스 왔다고 좋은 고기 주고 나오니까는.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 아 좋다. 맛있다 맛있다. 우리 은지 씨랑 은하 씨랑 한번 천장 한번 봐봐요. 그죠? 이렇게 약간 목재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이게 1939년도 일제 강점기 때 이 집을 지은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아, 집이에요? 이걸 80년도에 이제 이때부터 여기 부모님 여기서 사셔가지고 사실은 요 아까 들어온 입구만 고깃집이었었고 여기는 사장님 원래 방.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아, 모방을 했지. 아, 솔직하네. 모방을 좀 하고. 네. 저 이 집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한 2년 전에 정말 여기 한번 꼭 가야지. 하도 소문이 벌써 오래전서부터 난 각이라 와서 이게 뭐 예약을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 와야 돼요. 아.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와서 그치. 할 수도 없고. 그치. 근데 이제 지인이 또 친한 또 분이라 한번 자리를 여기를 해줬죠. 먹어보고 우리 스타일에서 배 여기까지 나오고 배가 여기까지 나오고 아 여기는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 뒷산들 좀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잡아놓고 브레이브걸스를 보니까 모시니까 나 지금 감사해요. 기분이 감사해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되게 나타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냉쫄면 나왔다. 냉쫄면 그 가운데서 와 어떡해. 와 냉쫄면 나 처음 먹어. 나도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 스타일로 만든 거라. 왜냐면 그냥 쫄면 봤었는데 이게 물이 물. 들어가. 그렇지. 물 냉쫄. 저거 먹어야지. 섭해요. 나는 잘 안 챙기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아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 나 퀸동 보고 약간 나이 먹고 자꾸 눈물이 많아지고.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 저기 친구들 우주소녀 네. 뭐 다 그 친구들이 같은 경쟁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응원해 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야 이 친구들 이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따뜻한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경쟁보다 저희도 거기에 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막 같이 울고 맞아. 한번 먹어볼까? 어때? 이게 맛이 빨리 너무 치워봐. 감동이에요. 맛이 감동이에요. 맛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방금 먹은 고기들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다시 고기를 시작해야 돼. 아, 이게 약간 멈춰서 여기서 씻고 계셨던 거야? 아, 언니 그렇게 하고 있어? 언니 어떻게 거기서 씻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 근데 냉쫄면 뭔가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약간 얼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니 이게 식감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어. 느낌은
느낌은 약간 부산 밀면 같은 느낌. 왜 우리 스타일리스트 배가 이렇게 돼서 나가는지를 진짜 이해가 돼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야! 미쳐. 아니 그거 하고 나가면 돼요. 왜요? 아니 비춰요. 아니 한 겹. 한 겹도 하면 돼. 한 겹도. 한 겹도 하면 한 세 개 해. 세 개. 뒤에 뒤에 좀 뒤에 하나 하고 앞에 두 개. 어, 하고 한 세 개 해요. 세 개. 앞에 하나. 앞에 하나 하고. 저쪽에. 이거 줄까? 여기 오실 때는 넉넉한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원래 저는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되게 좀 소식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얘가요 원래 먹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먹방 프로그램에 하나 나간 거예요. 거기서 12끼를 먹고 온 거예요. 진짜? 그렇게 먹고 왔는데 맵고 짜고 막 부대끼니까 이제 중간에 좀 단 게 땡겼나 봐요. 큰 판을 저거는 되겠다. 살 보라는 사람이네. 이거 먹었대요. 유정 언니랑 둘이. 유정 언니랑 둘이서 어떻게 먹었대요. 야, 어쩐지 지금 이거 먹고서 입이 또 입이 시커진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소식하는 걸로 이제. 아, 언니 발목에 비하면. 우리 지금 여기 너무 많이 먹어. 소식한데. 저희가 고기가 네. 요즘 일반 고깃집들 1인분이 150이잖아요. 180이거든요. 아, 많이 더 많구나. 6인분이면 1인분 더 많은 거예요. 저 6인분 먹었어요? 예, 지금 6인분 드셨고. 예, 지금? 언제 왔는데? 소식하는데? 딴 집으로 가면 이제 10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10인분은 먹었어요. 네, 이것까지, 정상이야. 이것까지 먹으면 10인분. 진짜 소식하는구나. 언니 오늘 원픽이다. 솔직히 나 배부른데. 아, 여기가 너무 먹으니까 내가 계속 따라서 먹는 거야. 나 솔직히 배불러. 아, 진짜요? 그럼 여기 목살까지만 하자.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소식 가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시네요. 세상에. 아, 맛있겠다. 어? 왜? 왜요? 아, 왜요? 왜요? 아까 무슨 고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아. 어? 언제 먹었어요 저희? 언제 먹었냐? 언제 먹었어? 아, 동철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고기들 좀 저기 아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 두부찌개 올릴 것? 우와 진짜 많아. 이거까지 먹으면 우리 끝이에요. 네. 근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맛있다. 진심? 아 진짜 너무 많이 먹어. 뭔 아, 무정이라고 했어. 내가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깜놀한다. 사실 제가 한식을 막 이렇게 먹고 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밥 자체를 다 안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로요. 아 이거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아니 어디서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데. 아 진짜로요. 아 완전 장난 아니구나. 제가 과자 이런 거 좋아해. 군것질 이런 거 좋아해. 아... 그렇잖아. 너 빨리 얘기를 좀 해봐. 자. 이제 알게 된 거지. 그치. 이 맛을. 이 맛에 눈을 뜬 거지. 네. 자 이제 한번 가보세요. 들기름 향. 어, 근데 향이 좀 되게 독특한데. 그치. 딱 국물 한번 떠봐요. 엄청 고소해. 어? 국물 한번 떠보면 알아요. 아 달라? 아 그죠? 와. 여기는 이것만 전문으로 냈으면 좋겠어. 난 이 두부찌개. 이거 왜 안 팔아요? 눈 둘 다 커졌어. 아, 근데 아, 이거 왜 안 팔아요? 일반 시중에 시판 두부가 아니야. 그치? 아~ 두부가 좋은 두부야. 어? 이거는 그럼 진짜 사장님이랑 약간 친분이 있어야 먹으시는 거죠? 와. 브리빙을 쏘면 무조건 먹을 수 있다. 두부가 안 부서져. 그러니까 단단해. 야 여기 동철이가 회식 안 하는 이유를 알겠다. 거덜날까봐. 돼지고기 먹고 한 400만 원 나오게 생겼어. 진짜요? 되게 아쉬워하는데? 사장님이 질려서 가신다. 질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나요? 맛있는 녀석들 4명 돼야 되겠는데. 여자 밥이. 여자 맞으면. 와. 어? 왜? 못 찾아. 뭐야? 없어졌어요. 뭐가? 그거. 아, 쫄면 여기 있어요. 나는 뭐 딴 거 없어졌냐고 했지. 쫄면 없어졌다고. 아, 또 언니 핸드폰에 물건 없어졌다고 했잖아. 이거 맛있는데. 네. 제가 다 먹고 다 먹고 가야 돼.